매개의 오라클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도커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래 그림이 보이고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Get Started 버튼이 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에서 본인에게 맞는 버전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M1이신 분들은 애플 칩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이 다 됐으면 이제 설치를 해줄게요. 고래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요. 복사가 다 됐으면 터미널을 켜주시는데요. 여기서 도커를 쳤을 때 뭔가가 막 튀어나오면 설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오라클을 한번 서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 서치된 오라클 이미지 중에서 저는 18버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는 다운로드 받는 구간을 전부 16배속으로 편집을 했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운받은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UI를 열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라클 설치는 끝났으니까 디비버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전에 맞는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이 다 됐으면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비버를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설치한 오라클과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에는 영문으로 오라클 써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ORCL이 아니고 XE를 써주시면 됩니다.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접속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라클 스키마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SQL 창을 열어서 SQL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고요. 이제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계정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버전에서는 공통 계정 앞에 C#을 붙이는 룰이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세션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계정이 생성이 되었으면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할게요. 권한 부여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스키마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방금 생성한 미나라는 사용자가 보이죠? 그럼 이제 미나라는 계정으로 다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정보를 변경을 해주고요. 미나라는 계정으로 접속이 되었고요. 이제 SQL 편집기를 열어서
테스트용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테스트용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셀렉트를 한번 해본 후에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데이터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